뭐라 했느냐? 간밤에 폐하께서 양인연하고 합방을 해. 예, 마마. 내 처소엔 도살장 속 끌려오듯 하더니 후궁이 된 지 하룻밤 만에 합궁이라. 그 콧대 높은 것이 승은까지 입었으니 앞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뛸 것입니다. 연상궁. 예, 마마. 양이... 아니지. 후궁년들의 얼굴을 다 못쓰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폐하의 발길이 끊길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사옵니다, 마마. 마마, 세안수 대령이옵니다. 향이 좋구나. 무슨 물이냐? 피부에 좋은 창포물입니다. 후궁의 얼굴을 망가뜨리는 건 내명부 암투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동이나물, 그리고 이건 박새풀, 마지막으로 이건 털머위. 하나같이 다 좋은 향들을 내지만 즙을 내서 바르면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독초들이니라. 자, 한번 향을 맡아보세요. 박새풀 향이다. 가까이 들어오너라. 피부에 묻은 창포물을 왜 그리 무서워하느냐? 어디 한번 해보겠다. 밥들은 먹은 게냐? 아직 식전이옵니다. 고생들이 많구나. 자, 먹거라. 괜찮사옵니다. 나도 궁녀 출신이라 배고픈 서러움은 아주 잘한다. 자. 배가 안 고프옵니다. 내 성의를 무시하는 게냐? 마마님. 끝내 거절한다는 건 필시 이 밥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다는 뜻. 이 밥을 다 먹지 않으면 날 감히 능멸한 죄를 물어 곤장을 때릴 것이다. 궁녀들이 더는 못 견디겠다며 아우성들이 옵니다. 더 이상 궁녀들에게만 맡겨서는 아니 될 듯 싶습니다. 재밌구나, 재밌어. 내 그년을 제대로 즐겨야겠다. 그렇다고 무작정 혼을 낼 수도 없고. 연상궁은 내가 이르는 대로 하게. 예, 마마. 조례 전에 드실 시간이옵니다.
그런 웃음 웃지 말거라. 예? 입을 확 찢어버릴래. 뭐야? 제 얼굴은 멀쩡하네. 낮짝까지 독한 여지. 머리에 그게 다 뭐예요? 궁녀들한테 얘기 못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실은 황후마마께서... 황후마마 납시오! 내년이 감히! 당장! 이년의 옷을 벗겨라! 왜 이러시옵니까, 마마? 오늘이 내 어머니의 기일이라 아무런 장식도 하지 말라고 일렀거늘. 니년이 내 명을 곧등으로 듣는 게냐? 소처! 전혀 들은 바가 없사옵니. 닥치거라! 감히 날 능멸하고 내 어머니를 욕되게 하다니! 채찍을 가져오너. 내년의 행실이 불량한 건 익히들어 알고 있다만 이리도 오만한 줄은 몰랐느니라. 이를 악물거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게냐? 기재인이 매를 맞고 있다니! 황후마마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하옵니다. 어디라더냐? 조례전이라 하옵니다.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지금 양이가 매를 맞고 있다지 않느냐? 폐하께서는 지금 실어증이옵니다. 가신다고 뭘 하시겠습니까? 비명은커녕 호흡조차 흐트러지지 않다니. 원래 지독하기로 소문난 연인보다 나의 말이 곧 내 명부의 법도이자 규율이다. 누구든 내 명을 어기면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니 그리들 알거라. 다들 나가거라. 황궁 안이 어떤 데라는 걸 이젠 알겠느냐?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내년 말에 어째 뼈가 있어 보이는구나. 내년을 주시아마 처신 잘하거라. 가만히 있거라. 이제 괜찮습니다.
너를 다시 만나 기뻤지만 이런 날이 올 것 같아 슬펐다. 나는 너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질 못한단 말이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배아께 힘이 되고자 왔으니. 나는 괜찮지가 않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단 말이다. 정녕, 제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질 못한다 생각하십니까? 허울 뿐인 황제니라. 천하의 바보 멍충이란 말이다. 내일 조례전에 나와주십시오. 배아께서 제게 어떻게 힘이 되는지 보게 되실 겁니다. 너희들은 치장을 하지 말라는 황후마마의 명을 내게 전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여느 때보다 더욱 요란하게 치장을 해주었지. 누가 시킨 일이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통 모르겠사옵니다. 모른다. 마마님! 너희들은 아무런 죄가 없었다. 위에서 시킨 일이니 어쩔 수 없었을 터. 허나 지금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죄를 짓고 말았다. 거짓말을 한 죄. 우리는 황후마마의 사갓사람입니다. 우리한테 손을 대시면 황후마마... 살려주세요, 마마님. 자비를 베풀게 이미 늦었다. 연세동님이 시켰습니다. 연아? 예, 마마님. 연선동이 시켜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거라. 여기서 내 손에 죽든가 황후마마 앞에 가서 이슬 짓고 하던가. 예, 이슬 짓고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마마님. 어, 왜 이러십니까? 아, 우리 황후마마. 내년의 악행은 조례전에서 밝힐 것이다. 배아께서는 조례전의 어인일이신가? 말씀을 못하시니 자세한 건 모르옵고 산책을 나섰다가 갑자기 이리로 오셨습니다. 내년이... 감히 조례에 다 늦다니 정신이 있는 게냐? 지난번 소채비 황후마마께 큰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새삼 그 일을 왜 다시 꺼내느냐? 제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한 자가 연상궁입니다. 아니옵니다, 마마. 제인 마마가 지금 억지를 부리고 계십니다. 말해보거라. 너희들을 사주해서 내게 머리 장식을 달게 한 자가 누구냐? 어서 이실 짓고 하거라. 누가 시킨 짓이냐? 예. 연상궁이옵니다. 난 이미 그 일을 잊었느니라. 어찌해서 그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느냐? 연상궁은 황후마마와 후궁들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내명부의 화합을 깨뜨리는 일이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악행이 아니옵니까? 상과 벌이 명확하지 않다면 누구든 황후마마를 존경하고 따르지 않을 것이옵니다. 연산궁에게 곤장 20대를 때려 내명부 수장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주셔야만 하옵니다. 기재인, 말대로 하라. 황후마마! 태아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신 스스로를 무능하다 하지 마십시오. 후임사 허면 위패를 강탈해간 자들이 우리가 찾는 게 틀림없다. 위패 제조창하고 거래 내용 내일 또 다른 위패 거래가 있다. 내 말 한마디면 왕녀는 죽는다. 죽는다. 어서 오시지요. 내가 간밤에 쥐를 잡으려고 곡간문을 열어두었었지. 아니나 다를까 쥐새끼 한 마리가 성큼 곡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굴지 짐작이 가십니까? 호위무사로 새로 들어온 최가란 놈입니다. 그놈이 홍가를 죽이고 유패를 음사간 도적놈들의 끈앞부입니다. 그 쥐새끼가 가짜 문서를 물고 갔으니 그 소식을 듣고 내일 밤 유패를 강탈하겠다고 쥐새끼 때가 나타날 겁니다. 어찌할 생각인가? 다 죽여야지요. 최가란 놈도 죽이고 그 찌꺼기 같은 놈들 다 쓸어버려야지요.